유튜브 폐쇄하고 제출도 거부 김영호 후보자. 뭘 숨기려는 건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일 열렸으나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5천 개 넘는 동영상을 돌연 삭제하고 이를 복구해 제출하는 국회 요청도 거부했다. 1998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산 자금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5년간 미국 유학을 다녀와 세종연구소에서 상임해권연구원으로 불과 6개월 근무했다. 어떻게 당시 평균 가격 1억 5천만 원인 강남 아파트 값을 낼 수 있었는지 궁금증이 있는 게 당연하다. 떳떳하면 자료를 내고 객관적 검증을 받으면 되는데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2004년 음주훈련 관련 자료, 30대 초반 대학원생 자녀와 2억 원 넘는 현금성 자산과 최근 5년간 1억 원 넘는 신용카드 소비와 관련된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6월 후보자로 지명된 당일까지 북한 문제 전문 유튜버로 활동했다. 같은 견 학술 논문은 단 한 편도 발표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김정은 타도, 북한 체제 파괴 등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제는 극단적 반복결 대결론을 펼쳐왔다. 또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를 주도한 세력을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통일부 장관은 고사하고 고위 공직을 맡은 소양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철학과 소신 검증의 기본 근거가 되는 유튜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그간의 과격한 주장과 가짜 뉴스가 대거 들통날까 일단 감추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여당 의원 질의에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등 이전 주장에 비해 수위를 조절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그러나 이전의 과격한 주장에 대한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으니 어영부영 청문회만 넘기자는 건 아닌가. 김 후보자는 은마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0년까지 무려 14년간 길 건너 동서 소유로 알려진 미도 맨션을 임대해 거주한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무성의하게 답변했다. 도대체 뭘 감추려는 건가? 이처럼 상식적인 기본 검증조차 피할 정도로 숨겨야 할 게 많다면 애초에 지명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한다. 아무리 따져봐도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을 맡을 자격이 없다.